안녕하십니까. 우리 같이 어른 되자에 아직 어른이 되지 못한 남자 이성현입니다. 이 컨텐츠의 취지는 그러니까 나도 공부를 해서 우리 회원님들한테 알려드리는 거다 보니까 약간 내용이 빈약하거나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댓글로 보충 설명해 주시면 감사. 오늘의 주제는 무엇이냐? 해외여행입니다. 많은 회원님들께서 이제 해외여행에 좀 로망을 느끼고 가보고는 싶은데 가보지 않아가지고 약간 좀 무서워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충분히 이해해요. 자, 우선은 이거를 타임라인별로 제가 좀 정리를 해봤어요. 준비부터 시작해서 저랑 같이 여행을 가는 시뮬레이션으로 순서대로 여러분들께 한번 같이 해볼 건데, 자 그럼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야, 우리 해외여행 갈까? 어 좋아. 해외여행 어디로 갈까? 인도! 이런 미친 새끼죠. 첫 해외여행 어느 나라를 가야 되냐? 제가 개인적으로 추천드리는 거는 일본. 동남아 쪽으로 가면 뭐 필리핀이라던가 뭐 보홀 이런 데 있죠. 코타키나발루, 세부 이런 데 한국인들이 많이 가고 우리가 정말 해외 나가서 조졌을 때, 살려주세요 소리쳤을 때 주변에서 들을 수 있는 한국인이 10명 이상 있는 곳으로 가는 게 좋습니다. 요즘 일본 가면 턱이 이러면은 길거리에서 10명 20명들이 다 뒤돌아본대. 그런 곳을 가야 돼요. 우리가 해외 나가기 전에 뭐 먼저 해야 됩니까? 맞습니다. 여권을 만들어야죠. 여권 사진 한 방에 빻고 안 먹는 방법 꿀팁 중에 하나는 그냥 여권 그 발급해주는 데 있죠, 근처에 있는 사진관을 가라 이겁니다. 왜냐면 거기에 계시는 사진사분들께서는 밥만 먹고 여권 사진만 찍어요. 거의 공장장이란 말이야. 빠르면 30분 안에도 사진까지 나올걸요 그거? 그런 데서 하는 게 제일 베스트입니다. 자, 비행기표부터 끊어야 되겠죠. 예약은 보통 많은 곳에서 할 수 있습니다. 네이버에 검색하시면 많이 나와요. 저 같은 경우에는 하나투어 이런 데 사용했고요. 뭐 트립닷컴, 네이버 항공권, 스카이스캐너 사용하신 분들도 계시고요. 항공권은 물어본 결과 개강 시즌이 3월달 싸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반대로 비싼 달은 5월달이나 8월달처럼 휴가기간 요럴 때 좀 비싸. 여행 기준으로 보통 저렴하게 구매하려면은 뭐 4주 전에 해라 이러신 분들도 계시고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전에 끊어라 이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보통 여행 가기 3개월 전부터 끊습니다. 전 제이니까요. 비행기표를 예매하면은 기내식하고 위탁 수화물 금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우리가 비행기 들고 가는 거 기내 수화물, 위탁 수화물이란 뭐냐, 보내는 거, 캐리어 보내는 거 있잖아요. 근데 보통 비행기 티켓표 안에 기내식이라던가 위탁수화물 포함된 금액인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상하게 싸네 하면은 위탁수화물 금액이 포함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 그럼 성현님 위탁수화물 못 맡겨요? 아니요? 쓸 수 있죠? 돈만 내면. 그래서 오히려 위탁수화물 금액을 합쳐보니까 일반 항공사보다 비싼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 살펴보고 구매하셔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결제하기 전에 유류 할증료가 있대요. 그러다 보니까 마지막에 최종 결제 전에 유류 할증비가 딱 붙은 금액 기준으로 금액 비교를 해야 돼요. 유류 할증비가 비싼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비행기 티표 예매할 때 바로 여행자 보험을 가입할 수 있게 해놨거든요. 여러분들도 해외여행 나가셔서 혹시 모르니까 여행자 보험은 꼭 들고 나가야 됩니다. 저는 이 다음으로 환전을 준비합니다. 인천공항 가서 환전하면 비싸요. 어플을 통해 미리 환전 신청을 하고 은행에 가서 수령하는 방식으로 하면 최소한의 수수료를 덜 수 있다. 아니면은 제가 쓰는 국민은행 기준이거든요. 외화금고 박스라는 게 있습니다. 지금같이 엔화 쌀 때 미리 사놔가지고 거기다 넣어놓고 나중에 수령할 수가 있어요. 기내 반입 금지 물건 아 많죠. 개많아요. 그래서 다 알려드릴 수가 없습니다. 어? 성현님 존나 무책임한 거 아닌가요? 아이 진짜 무책임한 게 아니라 규정이 존나 많아요. 대표적인 것만 먼저 우선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총 안 되죠. 테러의 위험이 있을 수 있어요. 폭죽! 아유 이것도 안 돼요. 왜냐면 비행기에 터지면 큰일 나거든요. 요것들은 안 돼요. 그리고 보통 이제 우리가 위탁수화물에다가 넣어놓으면 안 되지만 우리가 휴대해서 기내 반입한 가능한 것은 보조배터리, 전자담배 이런 거 가능하고, 그리고 여러분들 제일 많은 거 화장품 들고 가야죠. 스킨로션, 액체류가 100ml 이하로 1인당 총 1리터 투명 비닐 지퍼백 한 개에 한해 반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말은 즉슨 뭐냐? 소분해 가라 화장품을. 토너, 가성비, 대용량 이런 거 하나 들고 갔다가 통째로 버려야 될 일들이 생깁니다. 자 그럼 나머지는 어떻게 하냐? 카카오톡에 플러스 친구에 보면 물어보안 검색해서 한국공항 공사 보안 검색 챗봇이 있거든요. 개쩔죠. 챗봇에다가 입력하면 알려줘요. 이게 코리아야. 그냥 검색하면 돼요. 개쩔죠. 그 캐리어를 쌀 때 빈 공간을 넉넉히 남겨놓고 싸는 편입니다. 이유는 뭐냐면은 우리가 아무리 사전에 준비했다고 할지언정 기내 반입금지여가지고 위탁수화물로 보내야 되는 경우가 상당히 존재합니다. 그러면은 똘 해야 되냐? 넓은 공항 많은 사람 정신없이 부쩍부쩍부쩍 거기서 바닥에 쪼그려 앉아가지고 캐리어 열고 테트리스 시작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올 때 기념품 사들고 와야죠. 여행 갔는데 장내미 없게 내 거 안 사올 거요? 영기 엄마가 사온 호박고구마요? 그리고 위탁수화물도 티켓 따라 좀 달라요. 기내용에 들고 갈 수 있는 캐리어는 보통 통상적으로 10kg까지, 위탁수화물로 넘길 수 있는 거 15kg에서 20kg까지 항공사별로 다르거든요. 예매하실 때 나와 있는 정보를 통해서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크기가 초과되면 못 보냈나요? 아니요, 보낼 수 있습니다. 추가 요금을 내고. 해외여행을 대비 안 해놓고 나가잖아요. 어디로 나간지 모르겠는데 물이 계속 나.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여행용 가방을 백팩을 안 맵니다. 뭘 매냐? 힙색을 매요.
앞으로 멜 수 있는 다이소에 RFID 해킹 차단 복대가 있대요. 힙색 가방 꼭 하나 따로 챙겨놓고 가세요. 핸드폰이라던가 카메라를 들고 가시는 분, 소매치기 방지 스트랩 같은 거 있죠. 뭐 이런 것들 활용하시면 좋습니다. 숙소 예약하는 방법, 해외여행 숙소 같은 경우 별 다른 거 없습니다. 호텔스 컴바인, 아고다 이런 데서 많이 예약을 하죠. 저 같은 경우에 해외여행 나가면 저는 무조건 호텔 가서 자거든요. 공항 픽업해준 경우 있어. 공항에 딱 도착해서 내가 굳이 숙소까지 가야 될 길을 알 필요도 없고 알아서 옵니다. 에어비앤비라던가 개인의 집 같은 거를 숙박시설로 사용하는 경우 이런 옵션들이 안 달려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우리 여행 초보자면은 이런 것들 많이 써먹자고. 자, 그리고 본인이 가는 나라 전압 다르겠죠. 돼지코 변환 어댑터 이런 거 들고 댕기셔야 됩니다. 근데 통신사별로 보통 로밍이나 뭐 에그 와이파이 도시락 같은 거 사용하면은 딸려 들어오는 경우 있습니다. 내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로밍, 유심, 도시락 이거 뭔 소리야. 자, 첫 번째 도시락, 우리가 흔히 말해서 포켓 와이파이, 무선 공유기를 휴대용으로 들고 다닌 거라고 생각하시면 편해요. 장점은 가격입니다. 저렴해. 속도 제한 걸리지만 보통 무제한인 경우가 많고, 노트북이나 여러 기계를 쓸 때도 도시락 한 개만 있으면 되니까 별도의 금액이 들어갈 일이 없겠죠. 자, 단점, 속도 및 편리성 정말 안 좋아요. 들고 다녀야 되기 때문에 우선 편리성에서 안 좋고요. 그리고 동남아 같은 경우에는 안 터지는 곳이 개 많습니다. 와이파이 도시락이나 장 도시락이 됩니다. 그리고 속도 개 느려요. 심지어 배터리 관리 해줘야 돼요. 그러면 로밍은 뭐냐, 한국에서 쓰던 전화번호로 문자 전화, 한국이랑 통신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데이터 그대로 쓸 수 있습니다. 사전에 로밍 신청하면은 그냥 편하게 해외 쓱 나갔어, 그대로 쓰면 돼. 뭐 할 거 없어. 대신 단점, 비쌉니다. 자, 그러면은 요 중간이 뭐냐, 해외 유심입니다. 현지 선불 유심이라고도 불리거든요. 해외에서 쓸 유심을 미리 선불로 충전해서 구매해서 해외 나가면 유심만 쓱 갈아끼면 끝. 대신 금액이 도시락보단 비싸지만 로밍보단 싸다. 마지막으로 진짜 준비하는 거, 나라별로 입국 신고서 작성법을 미리 숙지해 갈 것. 네이버에 검색하면 떠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가기 전에 한번 알아보는 게 좋습니다. 여기까지가 여행 가기 전 우리가 꼭 해야 될 것 준비입니다. 공항으로 출발해야 됩니다. 비행기 출발 시간이 7시다. 3시, 4시까지는 도착하도록 합니다. 우리 같은 여행 초보자들은. 우린 또 심지어 해외여행을 처음 가다 보니까 인천공항 자체를 처음 가보기도 하고요. 길을 또 모르기도 하고요. 언제 어디서 무슨 어떤 돌발 상황이 일어날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미리 가야 됩니다. 해외여행 초보자들은 머릿속 속에 각인해야 될 거 메시지 하나 드릴게요. 시간 맞춰 가려 하지 말고 미리 가서 때워라. 요거는 이제 뭐 대중교통을 타고 간다고 했을 경우에 가정하이고, 자차를 들고 간다 더 미리 가야 돼요. 주차 자리가 항상 없고 주차장과 공항까지 거리가 항상 멀어요. 그렇기 때문에 미리 도착을 하거나 주차 대행이란 게 있습니다. 게이트 앞에다가 딱 세워놓으면 저기 주차 대행 직원분들이 싹 와가지고 알아서 주차를 해주거든요. 요거 주차 대행 편해요. 돈을 좀 써야 되는데 주차 대행 서비스 미리 알고 가시면 좋고요. 우리가 처음에 공항에 도착을 했죠. 그럼 그 다음에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냐면은 우리 항공사를 찾아요. 발권 바로 받아. 받으면서 위탁 수화물도 맡겨. 그럼 비행기표가 나옵니다. 편명 나오고 게이트명이 나오겠죠. 14번이네. 14번 게이트 앞에서 대기. 어디 가지마. 뭐 하지마. 밥 먹지마. 굶어 그냥. 그리고 많은 분들께서 에어팟을 노이즈 캔슬링해서 핸드폰 하면서 시간 태우신 분들 계실 텐데, 연착이 된다던가 비행 방송들이 계속 해줘요. 이 방송을 들어야 돼. 우리 같은 여행 초보자들은 게이트가 바뀔 수도 있어요. 게이트를 들어갑니다. 탑승 수속을 밟아요. 안에 라운지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독고동님이 항상 채널에서 말하죠. 오늘은 인천공항에 라이엇 게임을 할 수 있는 곳이 있다고 해서 다녀와 봤어요. 여행 초보자들은 가지마. 본인이 비행기 타기 전 타야 되는 곳 있죠. 거기 앞에 가만히 앉아있어. 모르잖아요. 물어보세요. 좀 제발 물어봐. 저는 티웨이 항공이고 저기는 제주 에어분들인데 괜찮나요? 물어봐 그냥. 아니 성현님 저희는 아이라서 못해요 그런거. 가지마. 그러면 아인데 어떻게 여행을 가. 안 온대. 직원들이 안 온댄다고. 너네 고객이야. 돈 내고 갔어. 여행 오실 거면서 이딴 것도 조사 안 해보셨어요? 아니 무슨 정신머리로 해외여행 가려고 하세요? 그냥 때려치세요. 안 그런다고. 회초리 되세요. 휘치 안 한다고. 데려다 주기도요. 심지어 부담없이 물어보세요. 친절합니다. 내가 봤을 때 네가 지금 당장 친구한테 전화해서 물어보는 것보다 직원분들이 안내해준 게 더 친절해. 비행기가 무서워요 라는 분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신이 따릉이 타고 다니는 것보다 안전해요. 전동 킥보드보다 안전한 게 비행기입니다. 그리고 비행기에서는 진짜 할 게 없어요. 뭐 하지 마시고 주무세요. 왜냐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여행을 가게 되면 시차라는 게 존재하기도 하고 체력 보충한 다음에 노세요. 놀러 나갔잖아. 비행기에서 안 자고 버티면 그 체력 소진된 만큼 해외여행 나가서 못 노는 겨. 그리고 비행기를 타게 되면 비행기 모드를 해야 됩니다. 뭐 데이터 이런 것들을 못 써요. 그렇기 때문에 뭘 해야 되냐, 노래, 영화 오프라인으로 다운받으셔야 됩니다. 게임 같은 경우에도 오프라인으로 다운로드 받으셔야 돼요. 그리고 청주공항 같은 경우에는 항공 찍으면 안 됩니다. 군사보안 시설이에요. 거기는 입국 심사지 영어 못하면 어떡하지 라는 걱정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언어의 소통에 관련해가지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보통 바디랭귀지로 다 돼요. 왜 다 되냐, 외국어 못하는 사람은 당신뿐만이 아니거든. 당신 이전에 이미 몇 년 동안 수고하게 레퍼런스를 많이 쌓았다 보니까 다 알아들어요. 그냥 손가락으로 사각형만 그으면은 우리나라에서 침묵의 007빵이지만 여기 입국 심사하신 분들은 아 여권이구나 바로 알아듣습니다. 외국어 못해도 상관없다. 기초 영어 정도는 알고 가면 좋겠죠. I don't speak English. 뭐 궁금한 거 있어요? 그럼 내가 그 번역해줄게. 내가 진짜 해외여행 나갔다 생각하고. 몇 시까지 영업해요? When close? 이메일 주세요. This one. 영수증 주세요. Hey.
띡. 뭐지? 오케이. 댐 진짜. 아 쉽지. 만약에 데이터 터지면 팝팝으로 쓰세요. 그리고 심지어 일본 공항 가면은 간판에 한국어들 다 박혀 있다니까. 기회에 딱 도착했어. 그러면 저 어디로 나가야 돼요? 같이 탄 사람들 얼굴 기억했죠? 같이 따라 나가세요. 아 형님 너무 무책임하게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캐나다에서 유학 갔다 오신 형님한테 들었던 조언입니다. 그리고 보통 거기에 계시는 이제 직원분들한테 물어보시면 좋습니다. 그분들 또한 이게 일상이기 때문에 where where 이러면서 이거 딱 찍어주면은 또 알려줘요. 도움을 받아야 돼요. 해외 나가면. 해외 나가면 애기요 애기. 응애 응애 아무것도 못해요. 수화물 같은 경우는 이중 잠금 되어 있는 거 위주로 구매하시는 게 좋습니다. 꽁꽁 잠글 수 있는 거. 본인이랑 같은 제품일 경우에는 잘못 가져가는 경우 많습니다. 캐리어. 그렇기 때문에 본인만의 물건이란 게 멀리서 딱 보일 수 있게 스티커라든가 이런 거 덕지덕지 도배해가지고 티를 내야 돼요. 그리고 해외 나가면 뭐 써야 되나요? 길 찾는 거. 구글맵 쓰세요. 구글맵 개꿀입니다. 해외 나가면. 자 국제미아 되면 어떡하나요? 우리가 해외 나가면은 찾아야 될 곳, 비상 상황에 찾아야 될 곳, 한국 대사관. 그 나라의 한국 대사관의 번호, 주소, 외국어로 뭐라고 하는지 적어놓고 하세요. 당신들을 책임져 줄 수 있는 건 자국민밖에 없어요. 유학 갔다 오신 형님이 그랬거든요. 해외 사람 믿지 마세요. 거기 사는 한국인들은 반만 믿고 한국인들 믿어. 여행. 본인이 묵는 숙소의 주소도 적어놓으면 좋습니다. 뭔가 숙소로 가야 되는데 모르겠어. 아무 택시 잡고 그냥 이거 주소 찍으면 돼요. 돈이 많이 들겠지만은 주는 것보다 낫잖아. 국제미아 되는 것보다. 그리고 엔간하면은 제이처럼 미리 여행 동선 다 짜놓는 게 좋고요. 액티비티 투어라던가 투어 같은 거 예약할 때도 숙박 픽업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리고 보조 배터리 두 개씩 들고 다니세요. 본인이 길 찾아야 되는데 배터리가 없어서 구글맵을 못 낀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해외에서 ATM기 쓰지 마세요. 환전을 넉넉히 해가지고 다시 환전하는 게 좋습니다. 해외에서 ATM기 쓰면 수수료가 뒤집니다 진짜. 아 그리고 각 국가별로 대중교통 타고 싶으신 분들은 유튜브에서 빠삭하게 공부해갖고 가세요. 오케이? 아니면 그냥 우버 불러. 택시 타고 댕겨. 하만 인종차별 당하면 어떡하나요? 무시하세요. 지나가세요. 참으세요. 어, 내가 유튜브에서 또 봤다고 또 어? 나도 해볼까? 이러면서 대응을 해. 일이 커져. 한국 대사관 불러. 너 나머지 여행 일정 어떡할게요? 걔는 그러고 집 가서 자면 돼. 당신은 어떡할 거야? 해외 나가서 이 일 해결하는 데만 시간 다 써. 엔간하면 무시하고 지나가시고 해외에서는 무슨 일이 안 일어나는 게 제일 베스트예요. 그리고 밤에 돌아다니지 마세요.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 비하면 치안이 진짜 몇 배 좋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엔간하면 밤에 돌아다니지 마세요. 자 그리고 저희 해외여행 나가서 뭐 이건 한국에서 통용되는 말인데 다리 비웠을 때 채워진 술잔은 먹지 말라. 그리고 공항에서 누가 주는 물건 받지 말라. 금, 마약, 연료돼 있을 수 있다. 자 여행 끝나고 돌아올 때 비행기표 시간 늦으면 어떡하지? 아니면 뭐 게이크 제대로 못 들어가면 어떡하지? 뭐 별 걱정이 많습니다. 우리는 글자를 못 읽으니까, 해외 용어를 못 읽으니까. 저는 진짜 불안해서 7시간 전에 갔어요. 출발 7시간 전에. 왜 그랬냐고요? 무서우니까. 저 그 정도였어요 여러분들. 우리 여행 초보자분들 이 영상 보시는 여러분들만 무서운 게 아니라 저도 그 정도였습니다. 근데 나도 여행 잘 다녀옵니다. 모르겠다 물어보세요. 아니면 제가 왜 한국인들이 많이 가는 여행지를 처음 가보라고 하냐면 여행 초보자들한테 모르겠으면 여행 온 한국인한테 물어보면 돼. 말이 안 통하면 공항에서 한국인 통역사도 불러주시니까 항상 도움을 받으시고요. 자 한국 도착했습니다. 우리 아까 제가 말했던 과정 있죠? 거꾸로 하면 돼요. 쉿 한국 도착했어. 입국 주소 밟고 게이트에서 퇴장하고 여기까지 하면 해외여행 끝. 의외로 해외여행 진짜 다녀와서 많이들 하시는 말씀이 별거 없답니다. 왜냐면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코리안식 바디랭귀지랑 랭귀지를 보여드렸죠. 그렇게 외국어 잘하지 않아도 괜찮고요. 그냥 언어 걱정하지 마세요. 바디랭귀지로 다 돼요. 혹시나 제가 부족한 내용이 있다면 댓글로 보충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때까지 아직 어른이 되지 못한 남자 이성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